참 예수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조금 전에 원래 404번이 맞는데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완전히 367을 준비하고 입이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김상영 힐라리오 신부님은 저에게 큰 은인이 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그 가을에 성당을 처음 다니거든요. 세례는 일찍 받았지만 아주 그냥 오랫동안 안 다녔습니다. 그냥 마귀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밤마다 극장도 세비쳐 들어가고 깡통 들고 깡패들 다 놀아다니면서 이쪽 동네 그랬다니까 하여튼 여기 애들하고 저 신곡동 그 땡땡골목 애들하고 패싸움을 잘했어요. 이렇게 그것도 북초등학교 그쪽도 상당히 주 진사다운 애들은 남초등학교 여기 좀 뭔가 수위 높아 지금의 신곡동 그 운동인데요. 하여튼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노래를 좀 하잖아, 한 노래를. 그래서 야, 대회 좀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뽑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해마다 가을에 11월에 대회를 만들어서 중고등학교 애들을 살리자고 인천교구 노래자랑대회가 있었어요. 중창구, 합창, 독창. 그걸 누가 만들었겠어요? 김상용 신문이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그렇게 사랑해줬던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김상용 힐라리오 신부님께 소천하고 계신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일 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구들도 그거 따라하고 제가 이제 뭐 약간 뻥을 일부러 섞어서 그 당시 81년 2학년 때 독창, 중창, 합창, MVP까지 차지해서 짜장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 그래서 항상 그리고 30년 뒤에 송내일동 성당에서 뵀는데 치매가 많이 걸리셨는데도 저를 알아보세요. 옛날 거라. 최근 건 전혀 모르고 항상 우리 집 가서 밥 먹지. 그것도 말해놓고 또 까먹지만 뒤로 까먹지만 시모님 옛날에 그게 잘했던 거 아세요? 이 노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예술이 아니고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깨달았어요. 야, 내가 우리 노래 길고 다 소용이 없다. 내가 가난한 누구에게 베풀었던 그거만 남는구나. 나의 증언이 김상영 신부님 천국하겠구나. 하는 이렇게 기도하죠. 김상영 신부님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는데 하느님. 비록 그분이 어쩌고저쩌고 할지라도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분이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생명을 준 힐라리오 신부님이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이 노래로 밀어드립니다. 임쓰신 가시가 오늘 여러 곡 준비했지만 이 노래 한번 가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과 시간을 나눴음으로 쓰리라. 이리나 이미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소개하는 때도
박수. 자, 서로서로에게 박수. 원래 오늘은